샬롬, 안녕하세요. 밴쿠버 하이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밴쿠버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여러 가지 단점들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한국이 너무 그리워하는 저를 볼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아플 때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의사 보기 기다리다가 죽겠다고 할 정도로 여기 의료 체계가 굉장히 느립니다. 스페셜리스트, 즉 전문의를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은 몇 개월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응급으로 수술을 바로 했다고 해도 뭐 수술 경과에 뭐 이상이 없다면 바로 다음날 퇴원시키는 것도 부지기수예요. 제가 제 지인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발목이 어떤 분이 발목이 완전 부러져서 이렇게 확 돌아가 버린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응급실에서 이렇게 발목 위치만 돌려놓고 한 수술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누구는 자전거 사고로 이렇게 어깨가 뼈가 완전 으스러졌는데 몇 주 정도 기다린 경우도 있고 또 누구는 임신 중에 하혈을 시작을 해서 응급실을 찾았는데 뭐 6시간 아프지 않다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6시간 정도 이상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는 진단이 굉장히 느린 편이라서 뭐 여기서 아무 이상 없다 좀 지켜보자 이렇게 했는데 한국 가서 이제 진단한 결과 초기 암으로 결과가 나온다던가 뭐 이 정도거든요. 듣기만 해도 답답하시죠. 예, 당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한국의 의료 체계와는 이제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싸도 너무 비싼 치과 진료비와 약값을 들 수가 있는데 의료 쪽으로는 모두 무상이지만 치과는 제외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가셔서 치료받는 비용, 항공료가 여기서 동일한 치료비를 치료비보다 싸거나 비슷해서 차라리 한국 들어가서 치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리고 약값도 개인 커버리지가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밴쿠버 겨울 날씨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약 8개월 정도는 비가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하의 밴쿠버 같은 경우에 영하의 날씨는 아니지만 해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울증 환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겨울에 비타민 D, 그 비타민 D를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물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한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집값, 렌트비 폭등으로 한 달 생활비가 굉장히 오른 편이거든요. 갈수록 살기가 좀 빡빡해지는 것 같아요. 생활비가 너무 드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한국처럼 어디든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없어요. 전 세계를 봐도 한국처럼 이래 배달의 민족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생겨난 이게 뭐 Skip the Dishes 뭐 이런 곳에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긴 한데 모두 유료고요. 또 가구나 전자제품처럼 이런 것들도 배달을 했을 때 유료 배달비에 유료 설치비까지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면 기술자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고장나서 고친다고 사람을 부르면 이제 몇백 불은 기본이다 보니까 스스로 기술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게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높은 세금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세금으로 약 1,5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텐데 여기는 일단 많이 벌면 많이 내는 체제라서 그게 뭐 맞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택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이제 여기 정부에 다 이렇게 퍼다 주는 느낌이 이렇게 들 때가 참 가끔은 있긴 있어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이건 제가 와서 샥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약물 중독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법까지 바뀌면서 이게 더 풀어진 거예요. 더 해이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가끔 이제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다운타운 내 응급실에 가보면 홈리스들 이렇게 약물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약 받으려고. 또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스타벅스나 어떤 그런 카페 같은데 카페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샵 컨테이너가 이렇게 아예 이제 벽에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약물 중독자들이 이런 화장실에서 이렇게 뭐 주사기를 함부로 사용하고 버리다 보니까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샵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케어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 고등학교까지 교육비가 무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셋이면은 끝나요. 이제 그럼 대부분의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before after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과 후 활동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또 싼 편은 아니에요. 이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기 이런 아기들의 경우에는 데이케어 비용이 약 1,400불에서 1,500불 정도 들 수도 있고 36개월 이상이라고 해도 700불에서 800불 정도 그 이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또 이제 웨이팅도 굉장히 이제 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프터 프로그램, 애프터 스쿨 방과 후 활동을 자리를 배정받기까지 약 2년을 기다렸어요. 이 자리 나기를 기다리는 거 이제 1년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길죠. 이제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렇게 이제 도와줄 주변의 사람들 없이 이제 부부 둘이서 이런 것들을 모두 헤쳐나가기에는 일하면서 육아하면서 모두 이제 감당하는 거는 여기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이 이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부모님이라거나 이렇게 계시면 뭐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잠깐 좀 맡긴다던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부부만 여기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뭐 누구를 고용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단체 이제 활동을 어디 센터에 보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둘 중 아니면 한 명이 집에서 아이를 케어를 해야 하는데 그럼 이제 외벌이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활비가 이제 리빙 코스트가 비싸다 보니까 또 외벌이로 또 생활하시기에 또 부담되시는 또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여기에는 일자리의 다양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뒤처진다 그러면 이제 그나마 있던 일자리 중에서도 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제 한국에서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여기에는 이제 많은 제약들로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열 번째 마지막으로 정부든 서비스 업체이든지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전화 문의를 할 경우에 정말 사람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될 때까지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뭐 1시간 이상까지도 기다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언제 받나 한번 보자 하면서 기다린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이제 통화 연결을 되기 전까지 이제 스피커폰을 켜놓고 그냥 다른 할 일들을 하면서 이제는 기다립니다. 뭐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자, 이런 단점들을 안고 제가 밴쿠버 생활에 나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장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제가 그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안녕.